이맘때쯤이면 생각나는 한 사람. 네, 크리스마스에 빠질 수 없는 산타클로스인데요. 산타클로스의 실존 유무에 대해서는 실존파와 부모님파 사이에서 무수히 많은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선물을 받을 나이가 지나고 나면 자연스레 부모님파로 넘어가는 게 대부분이랍니다. 하지만 세계 평화를 위해서라도 산타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 많아져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특집 산타 할아버지를 믿지 않으면 생기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집집마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준비로 한창인 12월의 평범한 주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며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지만 재단 요원들은 갑작스레 전세계적으로 발생한 변칙적 사건 수습에 골치를 썩고 있었는데요. 정체불명의 괴한이 세계 곳곳에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 마을을 숙대밭으로 만들고 있었던 것. 재단은 즉시 기특대 요원들을 파견시켰고 확보 과정에서 몇몇 괴한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긴 했지만 다행히 몇몇을 생포하는 데 성공, 조사를 진행한답니다. 다만 괴한들은 서로 완벽히 똑같은 생김새를 하고 있었음에도 서로가 서로를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 신분을 밝히라는 박사의 말에도 3명 모두 자신은 어린아이라는 어이없는 답변만 늘어놓는 탓에 별다른 성과를 얻을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박사는 전혀 다른 지역에서 확보한 3명의 답변이 일치한다는 데 주목, 추가 면담을 통해 몇 가지 공통점을 더 찾아낼 수 있었고 이번 사건의 충격적인 전말을 파악할 수 있었으니, 이번 사건의 모든 시작은 다름 아닌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산타클로스 캐릭터였는데요. 녀석은 11세 이하의 어린이가 평범한 아동용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을 때 등장인물 중 한 명을 대신해 출연하는데, 이후 애니메이션의 내용은 원래의 내용과 달리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내용으로 바뀌게 되며, 선물 전달 후 산타클로스 얼굴이 클로즈업 된가 동시에 이 가정을 모든 어린이들이 배웠길 바란다 라는 대사를 끝으로 애니메이션이 끝난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 애니메이션을 끝까지 시청한 아이들은 갑자기 온몸이 급격하게 변형되기 시작하는데, 체중이 엄청나게 증가한가 동시에 온몸이 노화되어 머리가 흰색으로 변하며, 성별에 관계없이 긴 흰 수염이 자라나는가 하면 온몸의 피부층이 변형되어 흡사 빨간 옷을 입은 듯한 모습으로 바뀌는데요. 네, 평범했던 어린아이가 순식간에 괴한이 되어버리는 것. 게다가 이렇게 괴한으로 변한 아이들은 랜덤하게 변칙성을 하나씩 가지게 되는데,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건물이 파괴될 만큼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거나 절대 자를 수 없는 포장지로 무엇이든 포장해버리는 능력을 가지기도 하며, 주변 사람들의 인식 능력을 저해시키거나 사람들을 빨간 코에 죽은 술록으로 변형시키는 등 지금까지 총 5개의 변칙성이 확인되었답니다. 변신 이후 녀석들은 변칙성을 이용해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공격하고 건물을 파괴하기 시작하는데, 실제로 녀석들이 나타날 때마다 수십 명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발생했으며, 오죽하면 몇몇 박사들은 여러 개체가 동시에 한 지역에 나타나 협력하기라도 하는 날엔 CA급 국가혼란 시나리오로 이어질 가능성을 염려할 정도였는데요. 다만 녀석들은 어딘가 변칙성을 통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가령 빠른 속도로 달리며 도시를 파괴하던 녀석이 얼마 가지 못해 건물과 충돌해 사망하는가 하면 스스로를 포장지로 감싸버려 호흡곤란으로 목숨을 잃는 녀석도 있었으며, 사람들을 술록 시체로 변형시키던 녀석은 결국 자신이 변형시킨 술록들에 깔려 죽기도 했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드는 의문점 하나. 아무리 몸이 이상하게 변하고 변칙성을 얻었다고는 하나, 정신은 여전히 어린아이인 녀석들이 그것도 제대로 다루지도 못하는 변칙성으로 왜 갑자기 사람들을 공격한 걸까? 그것은 바로 의문의 목소리 때문이었는데요. 녀석들은 변신 이후 나이든 남성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들려왔다고 말했는데, 그 목소리는 건물을 파괴하지 않으면 가족들을 없애버리겠다고 위협하는가 하면 자신이 능력을 줬으니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줘야 한다며 살살 꼬드겨서 공격을 유도하는 등 아주 악질적으로 아이들을 조종한 것도 모자라 뒤늦게 자신이 한 짓을 깨닫고 충격에 빠져있는 아이들을 향해 끊임없이 웃으며 조롱했다고 말했답니다. 물론 목소리에 대해서는 아이들의 증언만 있을 뿐 실체를 확인할 수는 없었기에 박사들은 사건의 원흉인 산타클로스 캐릭터를 SCP-64-KO로, 애니메이션과 변형된 아이들을 각각 164-KO-A와 다시 B로 지정한 후 본격적인 격리에 돌입하는데요. 애니메이션을 매개체로 나타나는 164-KO의 특성상 재단은 특수 설계된 봇을 이용해 녀석이 나타나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있으며, 발견 즉시 영상 차단 부서는 민간 업체와 협력해 대중에게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막고 있는데요. 다만 이 같은 격리에도 불구하고 다시 B로 변하는 아이들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맞서 기동특무부대 Y64 통칭 원장은
다시비의 발생이 확인되는 즉시 출동해 제압하고 있으며, 만약 제압이 불가능하거나 제압 과정에서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면 3등급 이상 3명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제거하는 것도 허가되어 있답니다. 또한 다시비의 격리나 제거 이후에는 아이의 가족과 주변 인물에게 충분한 양의 기억 소거제를 사용해 원래부터 자녀가 없었거나 과거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기억을 주입함으로써 뒤처리까지 완벽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격리와 동시에 사건의 원흉으로 보이는 의문의 목소리의 정체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인데, 164-KO의 캐릭터가 하필이면 산타클로스라는 점, 다시비의 모습 역시 산타클로스와 상당히 흡사하다는 점, 그리고 다시비가 가지는 여러 변칙성 역시 산타클로스와 연관이 있다는 점 등등 많은 단서들이 산타클로스가 범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재단에게 발견되지 않은 산타클로스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허무맹랑했던 데다 설사 존재한다고 해도 그가 왜 굳이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이는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요. 하지만 어느 날 이 수많은 의문들을 풀어줄 편지 하나가 담당 박사 앞으로 도착했으니, 네, 편지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와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입증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고, 편지의 내용상 그는 정말로 산타클로스가 맞는 듯 보였답니다. 이에 박사들은 산타클로스라는 존재가 실존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두고 배송자를 추적 중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그는 정말 산타인 것일까요?